멋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미니멀한 힙합 곡입니다.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청춘에게 좀 때로는 좀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가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음계인 이 도레미에 비유해서 굉장히 유쾌한 멜로디랑 함께 풀어내 봤어요. 그래서 저희 세 명의 이 막내의 또 신선한 매력이 더해져 가지고 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완벽하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. 스타트가 도레미라는 주제라는 키워드가 잡아지고 그랬을 때 저희들끼리 거기에는 뭐 범주형, 우지형, 그리고 뭐 팝타임형, 그리고 저희 세 명 다 너무 좋다,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. 진짜 한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정말 그 작은 비트 하나를 이제 범주형이 이렇게 찍더니 딴딴딴딴딴 이거 느낌 좋다 하다가 맞아요. 일단 그냥 되게 쉽게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. 거기에 맞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, 어떤 소재를 잡는 게 좋을까 하다가 범주형이 뭐 피아노 이런 거 좀 쉬운 거 좀 뭐가 있을까 하다가 피아노? 그럼 도레미 어때? 도레미 도레미 좋다 해서 거기서 또 쭉 이어져 나갔죠. 저는 약간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. 만약에 그냥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좋은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. 뭔가 감상의 포인트를 요구하는 노래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꽂히는 노래? 그랬으면 좋겠다. 그렇죠. 네. 그 후렴이 확실히 네. 그런 느낌이 있죠. 근데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게 긍정적인 노래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연한 긍정송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. 맞아요. 저희가 만들면서 맞아요. 저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십 번씩의 선택을 하잖아요, 하루에. 근데 이제 그 선택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후회,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를 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 그냥 배우고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낙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.